한라산에 눈이 쌓인 제주의 겨울. 정신없이 썰매 몸을 실어보는데요. 동심으로 돌아왔습니다. 너무 좋아요. 아들과 함께여서 행복합니다. 겨울 제주, 행복이 눈꽃처럼 터지는 한라산으로 떠나볼까요? 며칠 내린 폭설로 설산으로 변신한 한라산. 그야말로 하얀 겨울 왕국입니다. 수십 센티 쌓인 눈에 누구도 없을 것 같은데요. 그 사이로 달리는 건 제설차. 밤새 쌓인 눈을 밀어내며 길을 내고 내리는 눈으로 도로가 얼어붙을까 제설 장비를 부지런히 움직이며 열일을 합니다. 그 결과 이렇게 한라산에 시원한 길이 났습니다. 이 추운 겨울 누가 한라산을 찾을까 싶지만 눈이 뚫리기 무섭게 주말에 사람들이 밀려듭니다. 폭설에도 아무도 막을 수 없는 놀이 본능인데요. 벌써 오가는 차들을 교통정리하느라 경찰분들이 아주 분주합니다. 여기서는 주차장이 외부차장 협소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차량들을 갓길에다가 세우려고 하니까 이게 교행에 불편함이 있고 아무래도 눈꽃 구경하려는 사람들이 좀 많아요. 그런 것들이 좀 불편함들이 좀 있습니다. 근데 요즘에는 평일 주말 가리지 않고 평일에도 많이 올라오고 있는 상황이에요. 차량을 세울 곳이 마땅치 않다 보니 차량이 붐비고 자칫 차들이 뒤엉키기도 하는데요. 비집고 이리저리 운전하는 모습들이 아슬아슬하기만 합니다. 눈 구경도 다 좋지만 안전이 제일 중요하겠죠. 그럴 때 제일 좋은 건 대중교통, 바로 버스죠. 제주도에서는 지난해 말부터 주말에 한라산으로 향하는 노선에 버스를 늘려 운영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 240번 버스입니다. 다들 한라산 가시는 거 맞죠? 오랜만에 타는 버스, 기분이 남다를 것 같은데요. 버스 타고 한라산 설경 구경 가고 있어요. 아, 눈 구경도 하고 자연도 구경하고. 기대돼요, 뭔가 얼마나 예쁠지. 설렘을 안고 한라산 버스 출발! 240번 버스는 제주 버스터미널을 시작으로 해서 제주 시내를 지나 한라산으로 향하는데요. 기대처럼 한라산에는 눈꽃이 장관입니다. 사진을 안 남길 수 없죠. 날씨는 추워도 얼굴에는 미소가 가득. 누구라도 눈 앞에 서면 어린아이처럼 들뜨게 되는가 봅니다. 연신 추억을 남기느라 추위도 잠시 잊은 듯 보이시네요. 해년마다 오긴 하는데 올 때마다 항상 즐거워요. 재밌고 이쁘고 항상 마음이 되게 이렇게 밝아지는 것 같아요. 뜻하지 않게 그냥 지나가다가 1100고지 왔는데 너무 눈이 많이 와 있어서 너무 멋있는 것 같아요. 제주도 최고입니다. 아니, 두 분은 여기서 뭐 하시는 거예요? 러브스토리 영화라도 찍으시나요? 아, 저희 인스타 릴스 영상 찍으려고 추억 남기게 하려고요. 여자친구가 직장에서 하고 있는데 그거 현타 거기에 와요. 네, 너무 행복해요. 그저 눈이 왔고 쌓였을 뿐인데 이 눈 아래서 사람들은 모두 행복해집니다. 흰 눈으로 덮인 순백의 풍경은 보기만 해도 맑고 깨끗해지죠. 눈과 겨울숲이 자아내는 풍경은 이 겨울 제주에서 누릴 수 있는 특별한 매력이겠죠. 그리고 이 겨울 한라산에서 빼놓을 수 없는 것. 네, 바로 눈썰매 타기죠. 눈이 내리면 한라산과 그 밑에 여러 오름들에는 자연 눈썰매장이 생기는데요. 넓은 들판을 질주하는 썰매의 스릴, 최고죠!
언제 왔어요? 몰라. 몰라? 반말이야, 참. 몰라요, 해야지. 몰라요. 몇 살이에요? 6살. 6살. 온 지 한 2시간 됐나? 네. 뭐, 해마다 와가지고, 여기는. 네, 좋아요. 오늘 올해 사람이 특히 많은 것 같아요. 썰매만 있으면 입장료도 시간 제한도 없이 누구에게나 무제한으로 허락되는 천연 썰매장. 이거 안내, 이거 뭐 이거 모자 써야 돼. 안 그러면 감기 걸려. 내게 쓰고 모자 벗지 마. 자, 갑니다. 가자. 놀이공원 부럽지 않은 이 스릴감 최고네요. 한라산에서 돌고래 소리가 나들리네요. 매끈한 썰매장과 달라 온몸에 자연의 느낌이 그대로 전달되는 건 덤이네요. 여기서는 누구나 어린아이로 돌아갑니다. 과당 넘어져도 세상 즐거운 한라산 썰매장. 내 마음대로 홀로 여럿이 내 스타일대로 즐깁니다. 이렇게 한라산에서 추억이 눈처럼 쌓이네요. 옛날에 비닐부대 탔었거든요. 비닐부대로. 아무래도 시간이 지나도 옛날 기억은 나니까요. 똑같이 어릴 때. 우리 어른 네 분만 왔어요. 너무 타보고 싶었어요. 처음이에요, 처음 여기 타는데. 너무 산도 그렇잖아요. 눈도 너무 좋고 이 또 아이들이 이렇게 노는 소리 너무 좋아요. 그래서 와서 한번 꼭 즐겨보세요. 눈에서는 할 게 참 많습니다. 눈을 굴려 눈사람도 만들고요. 눈놀이도 하는데요. 어머나, 우리 친구 몸보다 더 커 보이는데요? 엄청 크게 만들 거예요. 이쪽에 있는 소나무만큼. 그 흔한 핸드폰도 게임도 잊은 채 눈을 굴리며 이 겨울을 신나게 보내는 아이들. 그런 아이를 보는 아빠의 마음도 흐뭇해집니다. 한라산의 우길 참 잘했네요. 재밌게 놀다 보니까 이렇게 너무 애들이 순수하고 하니까 저도 같이 순수해지는 것 같아요. 혼자 낑낑대며 눈을 굴리던 오늘을 우리 아이들은 잊지 못하겠죠. 언젠가 달콤한 초콜릿처럼 이 행복한 풍경을 꺼내 먹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행복 많이 누리세요. 누구라도 오면 마음이 무장 해제되는 겨울 한라산. 아이처럼 즐거운 추억을 쌓을 수 있는 겨울 한라산으로 놀러 오세요.